캐시야 준비됐어? 나는 항상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걸 지금 그 전날에 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지금 그쪽에 라면 주면 생일 안 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카페 갔네. 와, 여기가 뭐 웨딩샵이에요? 결혼식이야. 여기 되게 나는 내 어깨 라인을 좋아해가지고 튜브탑을 좋아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어깨를 좋아해가지고. 이건 어때, 제시야?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나요. 이 왕관 얘 좀 자르면 안 되나? 이거 제시 입혀야 되는데. 제시인데 이거. 아니, 이거 파격. 제시 파격.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시는요, 어깨가 강조되는 걸 입고 싶대요. 몸매에 모든 마디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의외로 또 정말 되게 클래식한 게 잘 어울리시죠. 약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정말 제시가 너무 예쁘다. 제시 솔직히 이런 라인. 제시 저 다 예쁘게 반스 입은 것도 입을게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자신 있어. 이거랑 언니도 한번 입어봐. 이런 거는 한 얼마예요? 안 깨져. 한 얼마예요? 사게. 스팽도 이런 거 하고 나도. 나도 하나 갖고 있어 보이려고. 쌤, 저는 이거를 앞으로 입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진짜 제시 결혼하면 아버님 펑펑 울 것 같아요. 못 보네. 시감이 전혀 안 나요. 시감 안 나요? 지금 이거 결혼하기 싫어. 왜 그래? 왜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 아니, 한 남자는 영원히. 왜 저래? 너 지금 예행 연습이야. 왜 자꾸 그래? 막 제가 결혼하기 싫대 자꾸. 그 다음에 돌아가라. 한 남자랑 영혼이. 원형 TV에서. 자, 라미나 씨 좀 나와주실래요? 예, 네, 같이. 아우.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자, 자, 아버님. 오, 아버님. 아버님. 아까부터 지금 챙겨왔어요. 아, 지금 대기하고 있어. 자, 가겠습니다. 제시 준비됐지? 자, 가지 마. 표정 관리 잘하고. 울지 마, 너. 알았어. 자, 갈게요. 자, 제시의 웨딩 드레스 입은 모습은 어떨까요? 3, 2, 1. 보시죠. 말하고 드레스가 안 어울려. 너무 예쁘죠? 아니, 근데 왜 표정 이러고 있냐? 아니, 근데 지금 누르면 여기. 아니, 돌지 마. 제시야, 너무 예뻐. 결혼하기 싫어. 왜? 결혼해야 돼. 엄마, 아빠 지금. 아버님 어떠세요? 모습은 결혼할 준비가 된 건 된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직 안 됐어. 아, 어떡해. 왜 네가 울어? 왜 네가 울어? 아, 너무 예뻐서 갔어. 아, 왜 그래. 어머나. 어머나. 꼭 이거 하는 사람 같지 않니? 아니, 예뻐. 너무 예쁜데요? Oh my god, 네. You look so gorgeous. Oh my god. Wow. 진짜 예쁘다. 아, 나 진짜 안 찍어줄라 했는데 찍어야 되겠네. 아, 거기 계세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사진이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요. 또! 아니야. 제시야, 그거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이제 일단.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나와주세요. 명절하시면 안 돼요. 예, 좀 나와주세요. 아니, 감동받는 거. 잠시만, 저 말 좀 더 내리시려고 그래. 근데 결혼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막 할 나이에 만나는 사람이랑 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스무 살 때 막 너무 사랑해도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면 못 하잖아. 그런 사람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있었구나. 아픈 사랑에 언니 왜 자꾸 언니 추억이 있어? 진짜. 맞아. 우리는 틈만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하니는 언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들은 그냥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안 왔어요? 안 왔어. 저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하자. 그래. 좋은 날이야. 이거 또 살짝? 근데 진짜 저런 드레스 너무 힘들어, 그치? 아, 대박. 난 이게 더 좋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대박. 이거 너무 멋있다. 대화 되죠, 이거? 언니가 여기 와서. 왜 거기서 대화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 연말 시상식 가야 나와주시나요? 미리 찌면 자, 갈게요. 자, 어머니, 아버님.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제시가 네. 이렇게 컸습니다. 자, 3, 2, 3, 2, 1, 오픈. 네, 저기 사실은 이게 웨딩드레스라기보다 지금 혼자 리사이클하는 거. 너 진짜 패티김 선생님 같다. 웨딩 촬영할 때 진짜 아니 김 카다시안 저런 스타일을 입었잖아. 연말 시상식 때 수건이 상 받으러 올라갈 때 내가 이거 입고 꽃밥을 주면 안 돼? 나 이거 대여비 좀 알아봤어. 진경아, 이 시간 좀 즐겨줄 수 있겠니? 대여비가 너무 힘든데. 아니, 어디서 입게? 언니 꽃다발 주러 올라갈 때. 근데 멋지다. 아니, 네가 왜 또 화려하게 입어? 도대체 왜 이래? 러신 스틸러, 신 스틸러. 너무 예뻐서 예쁘다. 와, 진짜. 와. 야, 여기서도 세게 찍. 아니, 아버님 밑에까지 사진 한 장 안 찍으시다가 오늘 웬일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네. 사진 많이 찍으시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표정이, 특히 아버님의 표정이 숨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에 하트 있죠? 진짜 제시를 보는 내내 눈에 하트가. 처음에는 이제 가상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게 빠져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 같은. 네,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너무 예쁘다. 알았어, 됐어. 오, 완전. 야, 이거다. 드레스 입고 안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야, 이거다. 드레스 입고 안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아니, 자, 이게, 아버님. 이게... 아... 사진 준비하십시오. 인생샷. 네. 자, 갑니다. 3, 2, 1, 오픈. 아니, 이디오피아 여왕 같아. 어? 이디오피아 여왕. 이거는 멋있다. 진짜 막 웨딩보다 이렇게 좀 풍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무슨 대관식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좀 약간 진짜 여왕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이죠. 난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멋있어, 얘. 아버님은 지금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엄마는 앞. 첫 번째. 아니, 많으니까. 결혼할 때 그 모습은 1번인데 네. 나는 계속 이게 눈이가. 그죠? 이게 이거는 굉장히 멋있어. 자, 그러면은 엄마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웨딩드레스. 미래의 신랑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거. 영상 편지 한번 들으세요. 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해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라이트 걸 때 뿌는 아 귀여워. 오늘 너무 예뻐요. 진경아 너 몇 벌 입어봤어? 결혼할 때. 이렇게 막 외국은 막 친구들이 와서 그래. 같은데. 나는 그냥 우리 매니저랑 둘이 가가지고 좋은 걸 입어보고 나 이걸로 하자. 아니 남편은 안 오고? 어? 남편은 안 오고? 우리 오빠 왔었나?
이번부터는 오마이갓부터 시작해요. 오마이갓. 리액션 조금 과하게. 네, 과하게.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시죠? 아시죠? 아버님 제일 뭐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1번이요. 진행을 해야 돼. 1번을 능가하는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오, 정말? 네, 아버지 갑니다. 3, 2, 1, 오픈. 나 이건 대여해야겠다. 내가 이걸 입을 일이 있어, 예능에서. This is the one! 자, 갑니까? 어머, 너무 또 화끈한 거 아니야? 아, 대박. 난 여기에 한 표. 나도. 그렇지, 이렇게 특별한 드레스는 못 봤어. 뭔가. 자, 갑니까? 아니, 바지야. 갑니다. 네, 갑니다. 자, 갑니다. 3, 2, 1, 오픈. 결혼식을 하려면 신부도 신부지만 네. 아버님 어머님도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의상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머님들은 보통 한복 입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한복 디자이너신데 박순려 선생님께서 나 순련이랑 친해요. 네, 순련 누나가 그 네. 어머님 한복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 진짜 선물로? 네. 진짜요? 네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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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시가 여기 입어본 것처럼 여기서 멋있게 턱시도 한번 입어보시고. 아니, 저희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어머나. 아니, 가만있어. 심장. 근데. 한 번만. 네네네. 네. 언제 입어봐요? 그냥 한 번만 우리가 초이스를 해드릴게요. 제일 예쁜 걸로. 36. 더블로 한번 입으시는 거예요? 더블로 한번 가져가봐. 그러니까 양복. 아, 양.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 옷 한 벌도 또 산 적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일만 하고. 이제? 네네. 이거 쉬드. 자, 그러면 아버님 다 입으셨습니까? 네. 자, 가져보시고. 야, 제시야. 제시. 이때는 핸드폰 빼도 돼요? 제시. 나 이거 때문에 정말 무섭다, 진짜. 자, 갑니다. 바바바바바. 왜 굳이 이거 먹어? 자, 갑니다. 네, 아버지. 예. 모습은 하나, 둘, 셋. 오빠 결혼식 때 응? 어때? 잘 어울려? 응. 너무 멋있으세요. 잘 어울려? 나도. 진짜 신호등이야? 그래서 더 예쁜 거. 그냥 아빠 옆에서도 포즈로 저런 거를 하는 거. 쟤는 원래 그래요. 찐득이 찐득이 포즈. 아빠 찐득이 포즈. 마음에 들면 이걸로 갈게요. 네,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갈게요, 아버님. 제시야, 너만 드레스 정하면 돼. 일단 얘기해줄게. 투표를 좀. 어머니 몇 번? 저도 4번이 있어.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저는 근데 또 그 비욘세 옷도 5번! 5번도 5번! 취향적이야? 5번! 예예예.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내 결혼식이기 때문에 5번? 내가 돈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래. 결정은? 그대의 결정은? 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심한데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이 확실히 그게 달랐어. 그래가지고 제시가 이렇게 고마워. 내 결혼식이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나는 솔직히 5번을 입고 싶은데. 나도. 내 엉덩이 까고. 엄마 아빠 미소를 보고 그게 훨씬 더. 그럼. 예. 자 그러면은 뭐 자 4번을 결정해. 안녕.